둘째 큰 결혼에 좀 집중하는 둘째는 초등 상담교사예요. 그게 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생활이 좀 매일매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사람은 초등교사입니다. 2학년 초등 2학년 담임이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식탁에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손 한번 초등 선생님. 예. 저는 중등에 있었지만 지금은 초등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종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힘들어졌나요? 집사람은 학기 초부터 우리 반은 틀림없이 7명이다. 뭐가 7명이다? 이거 7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명이야. 근데 감당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장학사님하고도 몇 말씀 그동안 조율을 하면서 ADHD를 5년 시에만 더 이상 맡겨줄 수 없다. 금쪽이의 학교 버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좀 새가 양날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강의를 전국으로 다녀요. 얼마 전에 인천에 손해포구 가서 초등학교 강의하고 학부모님들 강의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렇게 나대는 애들이래. 근데 또 한편으로 저 반대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 무기력하다. 안 하려고 빼는 애들. 그런 애들 두 분류의 아이들. 오늘은 두 가지. 또 학부모님은 저는 진작부터 학부모님과는 어려운 상황이 진작에 벌어질 거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벌써 10년이 넘는데 제가 2010년도에 수원에 생활지도 콘서트를 갔다가 생활지도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통 선생님 학교에서 애가 잘못을 해서 사회봉사 집을 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학교 일에 신경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띵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새로운 학충모들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제가 영어과 출신입니다. 영어과 출신에서 저는 무슨 상황이 시야를 좀 가리게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찍어서 보시든 안 보시든 선배님이 ADHD 이런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찍어서 올리려고 제 강의만 찍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요즘은 옛날 카메라보다 휴대폰 화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 설문을 배포를 했고 또 정확히 그 부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아까 과장님도 특별히 노하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목 안 잘리나요? 네. 한 번에 열심히 강의를 열심히 잘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못 쓴 일이 있었어요. 같이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정세균 분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정세균 분들을 일으키는 학생을 돌아가보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을 자국으로 돌봐야 하는 단지 성장의 고충이 많아요. 소수의 눈을 자세들 때문에 다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것도 전국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중등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중등은 그 사고치는 한 서너 명 때문에 선생님이 1년 내내 가슴 졸여. 초등은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 생활 속에 더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이 담임반 수업이 제일 힘들다. 저도 한때 이제 그 담임할 때 우리 반이 맨날 꼴찌, 영어 선생님이 우리 반이 꼴찌, 이 반이 되냐고. 근데 그걸 보고 보니까 중등에서는 교과 담임하고 학급 담임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서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저도 뭐 발견한 거죠. 아, 지금 이 선생님의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선생님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성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 받아. 그러면 막 걔네들 때문에 끝나고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걔네들 때문에 막 열이 받아. 그럴 때 제가 아주 깨달은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그럴 때 애들에게 화난 것 때문에 거기서 혼자 넋두리 하지 말고, 요즘은 옛날에 휴대폰 문자였지만 지금 카톡이 공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그 반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 3분의 1이 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단에. 그 아이들의 칭찬권을 찾아서 막 화 풀릴 때까지 걔네들을 칭찬을 해요. 그때 아, 그게 몇 먹혔어요. 어떻게 먹혔냐.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칭찬사를 들으니까 저는 칭찬을 해봐야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애가 그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다. 그러면 아무개가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고마워. 이런 작은 한마디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화, 그걸 주로 꾸러기 될 때는 화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현상이 이어져요. 중간, 두툼한, 일반 중산층 두툼한 애들이 점점 건강해지죠. 다른 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찌질한 애들한테는 아예 관심을 못 본 척 하는 거죠. 관심을 못 주면 안 주는 건 아니고 못 본 척하고 하니까 애들이 감춘 얘기가 좋은 거 건강해져 그런 걸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우리 에너지는 비슷하다. 그럴 때 에너지는 방법이 있다. 자, 네, 그리고 많은 필요한 중등에서는 교칙대로 징계를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은 별로 징계를 안 하는 편이죠. 어떠세요? 초등인데 징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별로 없죠. 자, 이거는 저는 얼마 전부터 문재인교이라는 말 대신 낯선행교이라는 편을 쓰기로 했어요. 제 스스로. 왜냐하면 아이들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그럴만한 원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낯설다. 그냥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아이들의 6대 낯선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첫 글자가 끼, 떴다, 당장 땡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끼, 떴다, 당장 땡. 첫 번째가 끼어드는 애들, 말 끼어드는 애들이죠. 근데 여기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은 결국 무엇 그 이런 낯선 행동들을 하는데 목적이 있더라. 그게 뭐다? 관심 끌리라. 근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에
했을 때 뭐, 뭐 했을 때 결례봉사, 뭐 했을 때 사례봉사. 근데 문제가 중학교의 경우에 애들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몰라. 자기 앞에 징계 규정 선생님들이 몰라.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학원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 자꾸 교권이란 말을 하지 말자. 자꾸 교권이란 말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아 당신만 권리 있어? 우리 애들도 권리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을 갖고. 근데 애들이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나요? 우리 교사는 무슨 피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든지 정작 가장 피해를 보는 애들은 누구인가요? 동료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너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건 친구들의 시간을 빼앗고 부모님들이 세금 낸 세금을 빼앗는 도둑질이다 하지 마. 그래서 절대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돌직대로 생각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께 중학교 선생님들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문화를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퀴즈를 드릴게요. 이 결국 아이들이 낯선 행동에 자꾸 밑바닥에 우울감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면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이게 탁월한 백신이더라. 제 경험상 물론 드라이버스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속감과 자존감. 특히 우리나라 그 정신보건 전문의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임상에서는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험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자해나 자살, 이렇게 자살 생각하고 하는 애들 예방할 때 이 두 가지, 특히 자존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여기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도 드리고. 네. 자, 오른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오른쪽에 생활 규정을 잘 활용하자. 상문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징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안 해서 문제야. 생활 규정. 자, 그리고 맨 위에 아이들 낯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저 맨 위에 건 뭘까요? 태용으로 시작합니다. 태용.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아니, 이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지? 네, 박수 주세요. 네. 아, 이천 선생님, 이천 또 쪼아쪼아 써보시지? 매일매일. 뭐 이렇게. 네, 가정 중심. 네. 아, 생활기록도 있구나. 네. 바로 생활기록인데요. 이게 저는 선도규정, 생활규정보다 생활규정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두 가지 무기가 생활규정하고 생활기록부가 있다면 뭐가 더 강력하냐? 저는 잠깐 꼭 생활기록부가 강력하다. 왜냐? 생활기록부는 나쁜 소리를 써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써준다. 그럼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바빠 죽겠는데 뭘 생활기록을 거기다 또 써줘? 써내라는 것만 써내기도 바쁜데.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생활기록도 자 저기 영상 오늘 만든 영상인데요. 생활기록을 뚝딱 입력하는 툴 구글에서 이 손글씨를 이미지로 손글씨에 요건대로 글자가 다른데 텍스트로 만드는 기능이 이미지로 요 마이크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방금
생활기록부를 뚝딱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글에서 맨 오른쪽에 이 단추를 누르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항상 왼쪽 주머니에 수첩,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제 근데 구글에서 이 글을 바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기능이 있어 보니까 이거 쓰는 게 자체가 입력이야 이제는. 근데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주번 학생을 도와 책상을 제가 생활기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런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저거는 사연이 있는 생활기인데 우리 반 반장애가 외동딸이어서 누구를 배려하거나 이런 것이 참 부족한 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랑 같이 가려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책상 줄을 맞추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면 보이는 거 그거를 생활기록에 입력을 해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계속해서 친구들 배려하려고 애쓰고 다 그랬던 거고 제가 이렇게 수첩에다 쓰고 아까 구글에서 불러왔더니 바로 이렇게 붙여 이렇게 주변 학생을 도와. 근데 이게 뭐냐면 주변이라는 말을 얘가 스스로 뭐라고 인식했어요? 주변이라는 AI입니다. 주변이라는 말보다는 뭐가 더 어울려? 주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본 거예요. 주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멘토링 학습을 동료 멘토링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멘토링을 했는데 수시로 또 적어줘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그 짝을 지어주면 수학 멘토링 영어 멘토링, 뭐 사회 멘토링 해놨는데 애들이 멘토링을 하러 오시면 재빨리 또 수첩에다 적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적어서 보고서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 지금은 그냥 하고 바로 밑에 한 글자도 적으시잖아요. 10월 20일 아침 자습기간에 매일 지휘 수학 문제를 도와줘. 그래서 생활기록 그냥 수시로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그런 교실 뒷문 유리가 깨지자 솔선을 안전하게 정리한. 정말 사소하죠? 근데 제가 생활기록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 뭐라고? 치읓지읒.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네,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담임은 진짜 천사. 놓치지 않고요. 그걸 수시로 생활, 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학교의 생활을 기록한 거야. 너희들 인생의 한 대목이다. 다 적어줘.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철저하다. 그리고 생활기록을 애들 볼 수 있게 편지봉지에 담아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하지만 애들도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생활지도 문제더라. 여기 영상을 구글에서 매일 보는
ADHD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참 통하지 않는 ADHD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우리 딸내미한테 전수를 해줬어요. 이거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다. 특히 5학년, 6학년 애들, 걔네들 거칠게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할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시청 기도를 해라. 시청 기도를 했어요. 걔는 전교 1, 2, 3학년까지는 1시간씩, 4, 5, 6학년은 2시간씩 모든 말에 수업을 했어요. 왜냐? 예방상담 해라. 그냥 내버려두고서 뒷감당하는 상담 말고 예방상담을 이렇게. 근데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해라! 그랬더니 녹음 파일을 보내와서 제가 그거를 오늘 작업했어요. 녹음 파일은 세상이 좋아진 게 소리 파일은 클로만 노트라는데 네이버 클로만 노트에서 소리 파일을 또 음성으로 바꿔줘. 지가 막힌 세상에.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대본을 수업한 대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고등학교들도 이걸 보여줬어요. 고등학교들까지도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 힘들게 하는 친구가 너희들이 없는 애가 있을까? 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3까지 너희를 힘들게 하는 애가 없을까? 늘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너희들이 평화롭게 1년을 생활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 주소 보내주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 지금 가르칠판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요? 지금 보내주면 다 좋고. 아, 모르시고? 네. 요 주소를 딸과 보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고마워라. 제가 저작권으로 특별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은 필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점점 늦는다. 나 미안한 것 같아. 나랑 결혼 안 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ADHD면서 직접 발달장애예요. 피터.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선생님께서 좋아가지고 지금 잘 부상하셔서 선생님만 보여주지 마시고 동학년 혹은 전교 이제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죠. 왜냐? 그래야만 아이가 전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찍어서 저거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모든 선생님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정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연기가 아니고 같이 인사입니다. 1년 가르치는 겁니다.
피터가 지금 피터가 지금 애들 말로 빡쳤습니다. 왜냐? 친구들이 관심을 막 뜨겁게 받고 있고 이러면 애가 거기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타락하는 거죠. 못하도록 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근데 기운이 장사예요. 이 아이가 배드민턴을 지금 들어왔어요. 피터가 또 화가 납니다. 칭찬받고 들어와서요. 근데 말리는 얘한테 또 화가 났어요. 여기 끔찍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달라졌죠? 누구일까요? 네,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상담원. 상담원님께서 교실에서 집단 상담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your dad?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약에 피터가 여러분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터를 이렇게 공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가장 이 25분짜리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heir attention.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그 도표 보여드렸죠? 낯설 도표. 끼떴다 방대를 때리면서 그 관심 끌기가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센 척 합니다. 근데 센 척 해도 관심을 못 받으면 그때는 친구들을 공격해요. 이미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단계에 가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뭐에 있다? 친구들에게 관심 받기에 실패한 저는 이 통찰이 이 얘네들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친구들이 어느 날,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의 분기점인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에 물 고여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 해? 다 춥긴 한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때요? 이 아이하고 같이 다니면 꼭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둬. 거기서 아이는 뭐에 상처를 받아요? 자, 자존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가 바로 문제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라진 자존감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Yeah, 예, 우선 첫 번째 조언을 합니다. 피터가 낯선 행동, 문제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네, 네.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즉, 세 글자. 못 본 척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이 이런 아이들 혹은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두 명이 이래버리면 학교 전체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가 3월 첫날 저 담임선생님한테 정말 씨발이야. 그들이 담임받고 가려고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교감선생님.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근데 그 아이를 할 때도 제가 그 반에 가서 이거 영상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들 그 아이가 관심 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안 물어야 돼. 여기서 같이 쳐다봐 주거나 웃어주면 너희들은 1년 내내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나 생각하다. 그걸 참 좋습니다. 한 1, 2주 지나니까 애들이 제 말을 알아듣더라.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안 하는 거였지, 아이들이. 힙! 웃다가 일을 안 물어. 됐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간에 애들이 내가 문제 공부 계속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 시간에만 공부를 잘 안 하세요. 첫 번째, 온라인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안 물고 못 본 척. 욕하는 것도 관심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But giving him attention to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a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Never be usually. 이렇게 만약에 근데 피터가 농구를 잘 못하지만 스킬을 잘하니까 또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많이 한다고 쳐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아낌없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 처방. 신비의 영향이 처방. 근데 그게 아까 말했어. 와, 낯선 행동 투표에서 우울감의 백신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라 했어요. 자, 답하신 분. 네, 한입 드릴게요. 소속감과 자존감을 위해서 그런 처방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전화가 생겨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3, 4개월 25분짜리니까 그냥 풀로 보여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추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수업을 참여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맞히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것이 여기 이제 드디어 얘가 학습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참여할 때 이렇게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동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 혼자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목고등학교에서 사교조를 할 때 일반 학생이 특수반 애를 공격하는 애를 폭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왜 그랬더니 왜 애들이 우울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왜 국가가 특수반 애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수혜지고 빵도 먹고 또 체험학습 다니고 왜 걔네들은 운동기구도 하나씩 다 주는 거야. 세상에 우리 지극하니까 저기에다 비교를 하는 거야. 역차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때를 얘기하면 다이소리가 아니라 수학하고 영어 아주 유치한 그 스티커 붙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다가 야 이거 해. 근데 혹시 못할까봐 멘토를 붙여줬어요 옆에. 근데 워낙 쉬우니까 멘토 붙이고 말 것도 없는데 와 근데 그거 하는 거를 한 시간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조강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고 특수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특수반 애들도 좋아하는 게 꼭 있더라고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특수반 선생님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빈손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절대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면 어떤 애는 뭐 한자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애들은 40분 수업에 뭐 40분 수업에 한 30분 수업하고 10분 놀고 그러잖아. 얘는 끝까지 가. 최고 모범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이상 장난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애들 자존감이 있어. 애들이 여기 피부 표정이 변하는 거 보시죠. 어떻습니까? 피부 표정이 달라져요. 특수반 애들 표정이 다 달라져요. 소속감과 몰륵력, 자존감. 나중에 학년 말에 학교장에서 모범생 받아. 피터가. 그런 이야기. 콧물이 바지.
Jim? Thank you.
한마디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딱 한마디 하고 자기 일 보셨어.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엊그제, 아, 네. 저도 얘기했었어.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 펼쳐진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냥 만화가 있어. 좀 봐도 되니? 네, 보세요. 그래. 세상에. 이 만화가 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저, 국리를 하는 거죠. 국리를 잘해요. 얘하고 이걸 영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주지? 그래서 제가 국리 그때 A4 용지 몇 장을 주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만화를 펴내볼래? 그때 그 다음 단어 그려야지. 15개. 이게 20년 된 존재예요. 물었죠? 제가 너무 놀라서 파이트를 지웠어요. 파이트를 지우고 애들한테 복사를 해서 알려줬네. 중2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네. 이거 품으라고. 제 인생에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아 뭐지? 얘네들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뭐 온갖 연구를 다 했을 때 들어주지도 않더니 이 만화 한 장에 이렇게 폭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착각하는 사람이 좋구나. 얘는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사는 거야. 선생님 수업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거죠. 무기력한 거는 애가 아니라 누가 무기력했어요? 제 수업이 무기력했어요. 거기에 반성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외지 말고 표현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별짓 다 해. 뭐 이런 거 다 해. 표현하라. 이건 고업 수거야. 고업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 이건 시드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림 같죠?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애들이 이렇죠. 이게 바로 스타일이 아니라 학습 스타일. 학습 스타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디 가면 미대 가려는 애가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죠. 영어 선생님 저한테 추천서 써달래요. 꿈에 볼 수 없는 애가 남자분들이 다른 주제인데 상상 집안일 하는 아빠 이거 예. 얼굴 표정 보세요. 이게 어디 있는 그림이 아니야. 그럼 내 선생님이 그런 거야. 추천서 보세요. 추천서 써줬어요. 수원대학교 미대 6명 가는데 갔어요. 그래서 아 스타일이라는 게 뭔 거구나. 무기력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다음에 관찰하는 제가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하, 이 녀석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개기는 해. 그럴 때마다 늘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하죠. 별의별로 다 하잖아. 근데 이때 제가 초등학교에 갔던 애들이 녀석들이 수업시간에 눈만 꿈벅꿈벅 뜨고 있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교에 걸어 나왔어. 그러면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이 학교에 와서 왜 무기력한 척 하냐?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장려자 같아. 이 녀석들이 정확한 정보 소식통을 애들한테 저는 워낙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니까 아유 그럼 니네 졸려서 자는 거 아니지? 아
아유, 그럼요. 그럼 어떻게 자? 아침에 와서 시간을 보고 골라서 자요. 괜히 걱정했는데. 그럼 어떤 애들이 어떤 수업을 자, 어떤 수업을 자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읒지읒 총수업. 뭘까요? 학부모 상담님으로 책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읒지읒 총. 어, 정답이. 네. 손, 박수 주세요. 네. 진기충 수업. 애들이 진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녀분이, 자녀분, 엄마 왜 정색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잼이다, 얘기만 해요. 엄마랑 대화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정색하다는 거.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거, 정색한 거, 질색입니다. 제 진지충이야라는 말은 저와 제 마음은 상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이 녀석들이 도대체 뭐 하면서 노래, 절대 무기력할 게 없거든요. 페이스북을 제가 전부 친구 신청을 했어요. 어떤 때는 옆에 학교 애들까지 친구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또 이 녀석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노래방 가서 얼굴을 진리를 해. 또 뭐지? 애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상담대 같은 데 막 얼굴을 들이는 거. 그게 일어나요? 라이브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제가 몇 달 관찰하다가 니네들 딱 걸렸어. 이제 수업에다가 카메라를 탁 밀어버렸어. 자, 우리 라이브로 간다. 이제 왜 제가 이 왕경을 선물로 드렸냐? 애들이 라이브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 얼굴 보자니 그 처럼 좀 안 돼요. 근데 내가 언제 그걸 수업하잖아. 그래도 이 복면가왕 이후에 일어난 건 수십 개예요. 천 원이. 거기 가면 다 있어. 저 큰 왕경도 천 원. 그걸 주고 하니까 애들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수업이 된 거예요. 수업을 그냥
아까 피터가 집에 가서 얼굴이 확 펴.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명색이 토크 콘서트인데 혼자 얘기하고 끝나면 그게 토크 콘서트가 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후로 제가 힘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버티는 애들이 있어.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애들이 아각대도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무개 니네들이 뭔가에 힘든 화가 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 근데 왜 그 화풀이 대상이 나여야 하니?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애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화풀이를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낯선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울감에 화인 거죠. 근데 그랬더니 좀 잦아드는지 했더니 걔 둘이서 선생님, 걔네들이 저한테 더 이상 되지질 않더라고. 근데 제 말을 이해한 거야. 그래. 담임, 영어 선생님이 무슨 죄라 우리가 영어 선생님을 잡아먹으라 그랬어.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창신동에 잘 나가요. 창신동에 전국에서 가장 큰 뭐가 있다? 문구점. 띵동. 전국 최고 도매상이 있어. 현찰로도 30% 할인이죠. 거기를 저는 때때로 쇼핑. 왜? 완구라는 게 학습기구가 있는, 학습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영어로 된 스티커는 다 사다 놨어, 교실에. 근데 올록볼록 스티커가 있어. 이 녀석들이, 선생님, 그 두 녀석이, 선생님, 저 우리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걔네들 전부 꼴찌야. 560등, 600등이야. 550등, 600등이야. 근데 걔들이 이거를 스티커로 붙여. 스티커로 붙이고, 뒤에다가 송선생님 이니셜까지 다 붙여서 이용하고. 아, 이걸 보고 얼마나 경이롭던지. 아, 이 님들이 앞으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영어 단자가 만들어줘. 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 사전은 시각학습자.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 이거는 이, 여기, 얘네들이 신체학습자. 이게 전부 애들 작품이에요. 신체학습자. 여학생들도 이렇게 하다. 얘네들 올린 거, 페이스북에 올린 게 조회수가 2,100이에요. 천호중학교 전교생 400입니다. 어떻습니까? 공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휴대폰을 집에 갈 때 받으면 이것부터 열어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막 서로 보내고. 그래서, 날라놓는 수업. 이게 신체학습자. 그 다음에 최후로 발견한 게 바로 이 촉각학습자. 이분들 아직도 손가락 끝이 살아있대. 뭘 만져야 돼. 그러니까 또 이럴 때 어디 가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신동 멍청이. 창신동 가가지고 싹 뒤진 거예요. 무엇이 아이들의 촉각을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파일 속에 하나가 있어요. 무엇? 뭐가 있어요?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원래 A4 사이즈인데 그걸 샘플로 드리면 이거를 나눠주고 낱말 포즈를 니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세면 낱말 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수북해요.
그러나 애들한테 니네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낱말 퍼즐, 낱말 찾기를 거기다 만드는데 이 녀석들이 축구부 애들이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축구부 애들이 이걸 쓰면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왜? 삑사리냐고 찍하면 작품 버리자 이거야 그 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정성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아 얘네들은 손끝이 살아있고 지금도 뭔가 손끝을 움직이는 어떤 찰흙 같은 것도 괜찮고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스티커 드릴게요 자 뭐가 또 촉각을 활용을 그것도 제가 또 스티커를 지금 또 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벳 스티커 다 사다가 이렇게 스크래치 페이퍼를 했더니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온 건 다 드려야 돼 요거는 이제 ADHD 전문가 저는 운이 좋다고 봐야 되죠? 94년도 98년 98년도에 ADHD 처음으로 봤어요 제대로 된 ADHD를 봤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 ADHD 공부하는 중에 뭐냐면 만약에 교칙이 허용하면 껌을 씻도록 하세요 왜? 애들은 뭔가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제가 볼 간식이 보리 건방 이렇게 묶어서 5,000원. 껌은 좀 골라야 되니까 안 되나 붙여놓는 편이에요. 드셔보세요. 드셔서 또 15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리보를 주는 거예요. 하리보는 건방보다 씹는 데 더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리보에 미니가 있어요. 이런 거. 상동구는 애들은 큰 상품이다. 이렇게 ADHD 특징 관련된 그거하고 또 하나는 ADHD 애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방을 상품으로 쓰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뭘 하고 간지 몰라요 애기 엄마가 그러셔요 우리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매년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와서 딱 한마디를 줘야 돼요 건빵을 오면 학습지 한 장 하면 나와서 건빵 먹어 거기서 씹으면서 내가 뭔가 오늘 또 하나 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계 또 다이소에 가시면 주방 타이머를 팔아요 2,000원입니다 물론 온라인 디지털 타이머도 있긴 있지만 컴퓨터에 하도 늘어놓으면 좀 불편해 이거 딱 해놓으면 이렇게 소리로 애들에게 시간이 되는 거를 알려주실 수가 있다. 야, 눈물 젖다. 눈물 겨, 눈물 겨. 이건 뭐예요? 알파벳 자야. 이건 무슨 학습자? 무슨 학습자? 촉각 학습자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열린 눈물. 우리는 늘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며 한숨 쉰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아이들에게서 한숨 쉬고
너는 왜 이렇게 문이 닫혔니? 이렇게 하고 한숨만 쉬었어.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는 이걸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엄마들 가까워 합니다. 왜? 다양하게 기껏해야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다양하게 볼 기회가 없다는 거야. 저는 당연히 어머니들이 봐줘야지 하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은 답답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런 것은 우리 아이에게 열린 스타일, 학습 스타일을 봐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알죠? 오늘 이것 때문에. 자, 그 두 가지. 첫 번째, 요즘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끊임없이 관찰하다. 관찰 속에 답이 있다. 느닷없이 페이스북 라이브 우리가 애들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노래방 가가지고 애들 힘이 나야 되잖아. 노래방 가가지고 여기서 화 카메라 틀어놓고 제가 애들한테 페이스북 라이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우와, 송 선생님 페이스북 라이브 한다. 애들이 막 들어와서 막 거기서 채팅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렇게 망가져줘야지. 교사가 망가져줘야 애들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자. 거기서 대박이 나고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관심인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날로 우는 수입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네, 오늘 드릴 말씀은 거의 결론, 재미 트렌드, 재미있어야 한다. 네, 재미를 제가 선생님 만담가가 되는 건 애들이 참여하면 재미있어요. 참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을 학부모는 상담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소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담임이 시작! 담임이 도시에서 혼자 담임이 이거는 저도 이거 읽을 때는 많이 고민했고요. 팔로워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더십 팔로워십. 그래서 팔로워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된다. 그래서 팔로워십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할 때 늘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되 구체적이어야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초등에서 쟁점이 됐던 게 우리 딸은 아이들 교실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을 어디다 둘 것인가는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둘 것인가, 교장실에 둘 것인가, 이렇게 또 학년 교무실에 둘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거기에 학교에서 초안을 잡을 때 상담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담실은 애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잡담을 하다가 상담 선생님이 맞은 케이스가 몇 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애가 걱정을 하길래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게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먹히질 않는다. 세상에 옳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세 학교만 나오면 돼. 근데 세 학교 시점이 나왔어요. 상담교사가 초등학생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저 학교 그 학교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학교에서 여러 늘 이렇게 옳다고 세상에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버지는 그 주소 이렇게 받으시고 하시고 자 여기까지 오실 때 지금 14분 남았는데 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한 말씀씩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질문 없으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한 말씀씩 네. 그냥 아, 네. 뭐 궁금하신 거 혹은 오늘 요거는 굉장히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아무 맞으신 구글렌즈를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 이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찰적인데 이게 내가 3월부터 6월까지 장기간에 해서 애한테 그 짝꿍이 옛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어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네가 관찰적이니까 내용도 별로 없어요. 1, 2, 3주씩 중국신 4월 주신 바라신 근데 이게 맥혔어요. 이 관찰일기를 왜 안 말하냐고 아버님 학교에 오셨는데 한가주시네 회의실에 차를 드리고 아버님 보고 계셔요? 경비실에 차를 볼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거 혼자 산 10분 정도 보셨대 보고 나서 사람이 다 죽어졌어. 왜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대. 부모들은요 선생님을 안 믿어요. 잘 팩트를 믿지 선생님 말을 믿지 않는다. 지금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관찰일기를 쓰시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관찰일기를 쓸 때 요령이 있어. 글씨를 신념조체로 쓰지 말고 고딕체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오늘 가시는 게 수첩과 볼펜을 이렇게 좀 마련하셔도 이게 쓰는 게 인력이야. 이제는 키보드 필요 없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저 안에 또 일지가 들어가 있어요. 통째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이거 입력하고 있겠어요? 네, 또 아 이거 도움 되겠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안경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찍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찍어서. 좋은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어.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사진 찍으면 되겠네. 사진 찍어서 구글에서 불러올리면 바로 그냥 텍스트로 만들어주죠. 하여간 사람 재밌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제 선택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걔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막 스치라는 걸로. 네. 카나리아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수업에 올라오게 하는 거는 그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까지 아니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통화 선생님이세요? 네? 통화. 아니요. 아니지. 네. 그 학생 목표가 거기 있지 않아요. 아니죠? 네, 그 교육 목표, 그 사람 성취도 성취가 아니고 선생님 잠깐 설명 좀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켜져 있어요. 얘네들은 다른 거 해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학생들마다 다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하기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학습 수행 능력 현저하게 그 그냥 한 학년 분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대의 목표로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중국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 분만 더. 네. 비장의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선생님 한번 그 학교는 지금 징계 규정이 있는지 전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도 ADHD 학생이 통합반, 통합반은 이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있는 반을 통합반이라고 하고 그 이제 언제부터 여기까지 같은 반인데 그 반에서 방해도 상당히 심하게 해요. 예를 들면 책상을 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친구를 때린다거나.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해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들, 비장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언에 노출됐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학부모들이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학생에게도 너도 비자야 동일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기 전에는 저희도 통합반 선생님들도 해당 담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서 학급 회의를 했어요. 이 아이의 관련해서 아이 프로그램처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답을 찾아봤거든요. 이 아이가 이럴 때 전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정리형을 해주면 이 아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그걸 원칙으로 몇 가지 정해서 이 아이한테 정했어요. 그러면서 애들도 바뀌긴 했는데 그러면서 걔가 간혹간혹 튀어나오는 폭력성을 위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생활사교육위원회가 선도인을 하자 그렇게 선도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도 비장의 아이처럼 똑같이 징계를 가니까 비장의 아이도 아 얘도 우리가 하고 내구나. 그렇지. 얘도 처음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소속감. 그러면서 소속감을 같이 갖고 이 애도 되게 조심하고 그리고 나 얘가 ADHD라서 안 돼서 하는 통제가 안 돼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고 무섭게 하니까 스스로 통제가 훨씬 잘 된다. 그래서 아 이거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한쪽만 이해만 갖고 가면은 절름발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그 징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징계 남용하는 학교 거의 없어요.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참, 네, 그러면 시간도 다 됐고, 거기 그 연수 소감은 양치. 오늘 느낌 이렇게 써주시면